모든 것이 궁금한 나이 세모궁.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 뽀미 언니한테 오세요. 뽀미 언니 안녕. 재현아 오랜만이다. 우리 재현이 또 뭐가 궁금해서 찾아왔어? 그게요, 어제 엄마랑 달팽이 책을 읽었거든요. 달팽이?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뭔데? 똥이요. 똥? 그런데요, 달팽이는요 주황색의 당근을 먹으면 주황색의 똥을 싸고요, 초록색의 시금치를 먹으면 초록색의 똥을 싸고요, 노란색의 파프리카를 먹으면 노란색의 똥을 싸고요, 빨간색의 토마토를 먹으면 빨간색의 똥을 싼대요. 맞아, 신기하지?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그래요? 우리? 네, 우리도 주황색의 당근도 먹고 초록색의 시금치도 먹고 노란색의 파프리카도 먹고 빨간색의 토마토도 먹는데 왜 맨날 호박고구마 먹은 것 같은 색깔만 나와요? 호박고구마 먹은 색깔? 똥색! 맞아, 그럼 비슷한 색깔들만 나오지? 우리는 왜 그래요? 그러게, 우리는 왜 그럴까? 달팽이는 먹는 음식 색깔에 똥을 누는데 사람의 똥 색깔은 왜 다 비슷할까? 정말 궁금하네. 우리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색깔의 음식을 먹는데 말이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네. 제 생각에는요,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우리 뱃속에 색깔만 먹는 먹개비가 있어가지고 색깔을 다 먹어버렸어요. 어, 색깔 먹는 먹개비? 근데 우리는 달팽이랑 달라서 한 번 먹을 때 한 가지 색깔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음식들이 섞여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색깔이 섞여서요? 응! 예쁜 크레파스나 물감들을 모두 섞으면 어두워지잖아. 와,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가 예쁜 색깔의 음식들을 먹으면 예쁜 색깔들은 모두 우리 몸 곳곳으로 가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뻐지는 게 아닐까? 토마토를 먹으면 빨간색은 입술로 뿅! 복숭아 먹으면 핑크핑크 색깔은 뺨으로 뿅! 어쩌면요, 음식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색깔이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아,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토마토의 빨간색은 사라지고? 시금치의 초록색도 사라지고? 파프리카의 노란색도 사라지고? 당근의 주황색도 사라지고? 자, 그러면 뽀뽀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네. 사람 똥이 알록달록하면 맛있어 보여서 애기들이 먹어요. 오, 그러면 안 돼요. 우와, 먹는다고? 여러 가지 색이 섞이면은 진한 색이 되듯이 사람도 여러 가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음식이 섞여서 진한 똥을 대는 것 같습니다. 맞아. 사람은 한 가지만 먹지 않으니까. 사람은 밥을 먹어도 그래요. 밥은 흰색인데? 이상하다. 사람 몸에는 하늘 색깔을 만들게 하는 신기한 물이 나오나 봐요. 오! 신기한 물! 궁금하다! 달팽이는 작아가지고 금방 뿅 하고 나와가지고 색깔이 안 변하는 거고, 사람은 먹은 것이 많아가지고 음식들이 다 섞여가지고 똥색이 되는 거. 맞아. 우리는 소화가 되는데 몇 시간이 걸려서 그런가 봐. 달팽이는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껍질을 안 가지고 있어요. 달팽이는 껍질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달팽이 몸에는 액체야.
먹은 음식이 섞여서 물감이 만들어지고 사람 몸에는 액체가 있어서 물감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와, 달팽이 몸이 액체야? 진짜? 와, 친구들 생각을 들어보니까 어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서 색깔이 섞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사람들의 똥 색깔이 다 비슷한 이유는 뭘까?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직접 몸속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자. 그러다가 못 나오면 어떡해요? 우리가 똥이 되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음식들이 어떻게 해서 똥이 되는지, 음식들의 다양한 색깔들이 어떻게 똥색이 되는지 그것만 보고 오자. 네. 세상 모든 게 궁금한 나이, 세모궁. 저기를 좀 봐.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나와. 그중에 담즙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 황금색이요? 빛나는 갈색 같기도 해요. 맞아. 바로 저게 담즙이야. 저 담즙을 만난 후에 음식들의 색깔이 어떻게 되지? 와, 똥색이 됐다. 맞아. 사람이 여러 가지 색깔의 음식을 먹어도 똥 색깔이 비슷한 건? 담즙 때문! 맞아! 그럼 달팽이는 담즙이 없나 봐요? 그래서 색색깔 똥을 싸요. 맞아. 그럼 궁금한 거 해결!